가자미를 좀 준비해 볼게요. 여기 가자미가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좀 얇아요. 가자미 식혜는 뼈째로 삭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굵은 거보다는요 좀 얇은 거 하시는 거 좋거든요. 그래서 손질하실 때는요 이걸 먼저 잘라냅니다. 머리 이렇게 자르고요. 내장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피가 있는 거랑 자, 내장 있던 자리 강한 거랑 요 밑에까지 내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나중에 같이 씻으시면 돼요. 자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씻고요. 그리고 이제 비늘을 쳐줄게요. 비늘 깔끔하게 쳤으면은요 전 요거를 조금 사선으로 칠게요. 근데 가자미 뼈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뼈가 통째로 가기 좋아요. 사선으로 치면은 뼈를 하나하나 다 자르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선으로 조금 이렇게 한 1.5cm, 한 1cm 정도 되게 이렇게 자릅니다. 가자미 식혜의 가자미는 자,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가자미를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이따 소금물 넣고 이제 절일게요. 저는 가자미를 손바닥보다 작은 거를 30마리 준비했거든요. 근데 소금은 이렇게 종이컵으로요. 한 반컵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일게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다가요. 가루만 좀 푹 절일게요. 자, 이번에는 가자미에 들어갈 이제 무를 조금 썰어볼게요. 이 무는 지금 너무 큰 무고요. 한 3분의 1만 쓸까 싶어요. 3분의 1도 무대로 하면은 제가 한번 다려볼게요. 자, 500g입니다. 이거 3분의 1도 500g이나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500g이면 동치미 무 하나 사이즈 됩니다. 자, 이거를 좀 굵직하게 채썰게요. 굵게 썰면 안 되고요. 조금 굵어요. 한 5, 6mm 정도 되거든요. 조금 굵게 채썰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굵은 소금을 좀 넣어줄게요. 자, 굵은 소금을요. 자, 이렇게 크게 두 스푼 넣고요. 이렇게 해놓고는 조금 시간을 좀 둬서 넉넉하게 오래 좀 절여줄게요. 그럼 완전히 수분을, 무의 수분을 수분을 확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오래 절여주겠습니다. 30분 지나면 벌써 이렇게 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좀 푹 많이 절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분을 완전히 빼줄 생각이니까 한 2시간 놔두려고요. 무를요 제가 이제 한 2시간 절였거든요. 무를 꼭 짜는데요 그냥 짜면 힘들 것 같고 그럼 면포에나 이런 데다 싸서요 꼭 짜면 조금 더 짜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꼭 짜줄게요. 그냥 짜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잘 짜질 겁니다. 자, 가자미 식혜는 물이 너무 많이 생겨도 안 되지만 고춧가루가 또 수분을 또 흡수해 주거든요. 오늘 저는 보통 가자미 식혜에서 왜 조를 넣잖아요. 초밥 넣고 하는데 저는 오늘 밥을 넣고요. 그리고 여지금을 넣을 겁니다. 여지금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파는 여지금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건더기가 있어서 껍질이 있어서 안 되고요. 요거를 체에 곱게 치시든지요. 아니면 가루를 팔거든요. 여지금 가루. 여지금 가루를 사서 했고요. 여기다가 냉장고에 하루를 절였습니다. 가자미 안에 소금이 짜게 절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걸러주고 여기도 이제 물을 2시간 절였기 때문에 안에 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가자미와 무를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생선의 젓갈 같은 거잖아요. 약간 조금 짭짤하게 해야 돼요. 옆에다 두고요. 마늘을 요거 3스푼입니다. 마늘 다진 거 3스푼 하고요. 생강 다진 것 한 스푼 듬뿍 넣습니다. 이렇게 섞어주고요. 또 밥은 이렇게 조금 고슬하게 지어줬는데 여기 종이컵 3컵 분량의 밥입니다. 밥을 넣고요. 그리고
여지금 종이컵 하나입니다. 여지금 가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밥알도 다 이렇게 서로 골고루 섞였잖아요. 여기다가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주면 좋은데요. 고운 고춧가루가 없으시면 일반 고춧가루를 믹서기나 이런 분쇄기 같은 데 가르시면 돼요. 믹서기에 가르면은 아주 곱진 않아도 이게 어느 정도 넣으면 이게 빛깔이 돌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춧가루를 종이컵 3개로 했거든요. 종이컵 하나는 180ml짜리 사이즈입니다. 거기다가요. 고춧가루 3종이컵입니다. 이렇게 섞을 겁니다. 이러면은 고춧가루에서 이제 이 가자미나 무에서 이제 수분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춧가루가 다 흡수해 줄 겁니다. 그래서 물 많이 안 생기는 가자미 식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는데요. 이게 여지금이 조금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 너무 차가운 곳에 보관을 하면 발효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그냥 하루를 두고요. 그리고 나서 바깥에다가 이제 베란다에다가 시원한 곳에다 보관을 할 거예요. 며칠 동안. 이게 가자미가 뼈째로 씹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자미 핵거리로 얇은 거 있죠. 그냥 가는 것. 너무 두꺼운 거 심으면 뼈가 너무 쇠서 드시기 힘들거든요. 가자미 식혜는 가능하면 가자미가 짜잘한 걸로 하세요. 짜잘한 걸 하셔야지 뼈까지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자그마한 단지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아서 단지 없으시면 그냥 김치통이나 그냥 다른 통에다가 반찬 담는 통 같은 데다가요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침 또 단지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비닐을 좀 씌웠다가요 이렇게 해서 일단 주방에서 그냥 하루 실온에서 하루를 보관하고요. 그리고 바깥 베란다에다 보관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자미 식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쏙 양이 좀 가라앉았어요. 밑으로 중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줬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주방에서 실온에서 하루 뒀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베란다에다 뒀습니다. 한 4일을 뒀는데요 이렇게 약간 새콤한 냄새가 올라와요. 여기 약간 조금 이렇게 새콤하게 삭아야 되거든요. 밥알은 이미 다 사갔고요. 이렇게 양념이 이제 촉촉하게 물이 별로 많이 안 생겼죠. 이게 고춧가루가 이 수분을 다 흡수해서 그렇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참기름이나 양념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드시기 전에요 이렇게 대파 다진 거 하고 이렇게 참기름 조금 넣으시고요. 이렇게 통깨 조금 넣고 자 이렇게 생마늘도요 이렇게 한 스푼 넣으시고 마늘 조금 넣고 이렇게 양념하시면 이 가자미 식혜에 담으실 때는요 고춧가루를 매콤한 걸로 쓰시면 맛있거든요. 너무 안 매운 것보다는 약간 매운 거를 조금 섞으시면 좋아요. 가자미 식혜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